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상담화 제8강으로 표적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그 표적들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학 교수 허예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교제하는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와 그 보혈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상징으로 제자들을 모으신 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하시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으며 그 기적 속에서 영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의 표지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하며 구유에 쌓인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은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표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유익을 주는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볼 뿐이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적 진리를 계시하시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죠. 못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하시기 위해 일곱 가지 표적을 나타내시고 십자가 사건의 그 때를 인식시키시며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들은 이 표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발견해 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여섯 개의 돌 항아리와 가득 채워진 정결 예식의 물이 나옵니다. 여섯 개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완성된 창조의 수 일곱, 그러니까 7보다 하나가 빠진 미완성의 숫자이죠. 돌 항아리는 또 율법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비유하고 있으며 물은 율법에서 정결케 하는 수단 중 하나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섯 개의 물이 가득 찬 돌 항아리는 율법의 때가 가득 차버린 형식주의에 빠져 생명력을 잃어버린 미완성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우신 새 언약의 상징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율법의 완성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영원한 안식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천국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체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표적이죠. 그 왕의 신하는 처음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고 표적만을 보고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는 온 집이 다 믿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고도 그 말씀만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아들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18절 말씀인데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가지 않고도 예수님을 만나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만을 믿고 일어나니 걷게 되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38년 된 병자의 의미는 광야 38년을 방황한 출애굽 사건의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으로서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자들은 다시 살아났던 그 사건에서 그 놋뱀이 십자가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더 심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즉 말씀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표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교제해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은 광야 40년 동안 초자연적인 먹을거리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신령한 하늘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35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령한 영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는 이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에는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은 단지 예수께서 초자연적 능력자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만은 아닌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거르려다가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겁을 내자 곧 바다에 빠지는 장면까지 나오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며 건져 주십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믿음이 적은 자들이 물로 심판을 받는 사건을 비유하고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자들이 노아를 비웃으며 방주에 대해 무관심하다가 결국 물심판으로 멸망받게 되는 사건으로 예수께서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이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떠한 죄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만 오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는 여섯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런 표적이죠. 이 표적의 사건은 커다란 하나님의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죠. 저 사람의 죄로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 때부터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소경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어둠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육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소경의 눈을 밝히신다는 의미는 영적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며 마음속에 그 영적인 흑암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메시아께서 하시는 메시아 사역을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은 뜨고 또 귀도 열리고 입으로 말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벙어리요 영적인 귀머거리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뜻은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진 자들은 그들의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해서 그 빛으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고 자기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라고 그 자부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소경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9장 4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영적 소경인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또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 무덤 같은 이 세상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살아나게 된다라는 또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이 세상이 무덤과 같은 그런 암흑과 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그런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눈먼 자를 밝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또 살리시는 그런 또 말씀도 이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또 나오게 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곱 번째 표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방치하게 한 후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시며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인 소경을 살리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으로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올 때가 곧 이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육적으로 죽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못 살리시겠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이제 더욱 믿게 하시는 그런 표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듯 그 일곱 가지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표적에서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는 40여 가지의 표적이 나와 있고 40여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함축되어서 지금 요한복음 일곱 가지의 표적만 했지만 또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표적 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일곱 가지 표적을 이제 마치게 되고 우리는 이제 한 번 더 그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2장과 16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표적을 확인하려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를 하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 말씀에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여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시바가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여니와 솔로몬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그 스올, 지옥이죠. 그 지옥을 느끼며 회개하고 나서 그러니까 죽음의 임박함을 느낀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내서 육지로 올려보내시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사흘길 되는 그 성읍에서 하루길만 다니며 이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외쳤지만 아주 작은 소리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그냥 그렇게만 전했어요. 그러나 왕부터 백성,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며 그 회개를 하게 되니 그 요나서 3장 10절을 이제 보게 되면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 심판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내리리라고 했던 그 재앙을 이제 거두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요나가 그렇게 아주 작은 소리로 크게 외친 것도 아니고 작은 소리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했던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그 왕부터 그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시험만 할 뿐이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 중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대표로 예수님을 많이 시험을 하죠. 사두개인은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정통파 율법주의자로서 부활이나 심판, 그리고 천사 등 영적인 모든 것을 부인하는 세속적인 사상의 종교 지도자였으며 바리새인은 율법에 바벨론 종교 교리가 접목된 바벨 문화가 형성된 자들로서 부활은 인정했으나 그들의 부활은 윤회설을 의미하고 있었죠. 그 이방 신들이 믿는 이방 종교에서 있는 그 윤회설을 이제 바리새인들은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과는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안 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했죠. 그리고 서기관은 바리새파의 교리를 문서로 기록하여 함께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함께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할 때에 그 표적을 한 번 더 구하러 왔을 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시며 책망을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시며 저들을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누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짓과 그 비진리가 섞인 교훈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다 세상적인 교훈이나 사람의 계명을 섞어 비진리의 말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설교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에게 영 분별력이 있다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누룩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표적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죠. 우리는 그 표적 속에서 기적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는 죽음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자기의 육적 자아가 죽고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요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죠. 모든 표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 사건의 기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며 그 영적인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능력 있는 선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육적 자아가 죽은 자라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일곱 가지 표적이나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나를 요나의 표적에서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